이녀맨 로블록드. 자, 오늘 잼민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이녀맨 잼민이, 리아 잼민이, 그리고 리우 잼민이. 난 잼민이 아니다. 난 잼민이 아니다. 넌 잼민이 아니고 금쪽이. 오은영 선생님 불러와. 자, 어쨌든 오늘 이 잼민이들이 모인 이유는 잼민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각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았어. 당연히 마라탕이지. 너 마라탕이야? 아, 마라탕이야. 시대가 지낸 지가 언젠데. 당연히 탕후루지, 탕후루. 야, 너 마라탕 진짜 야, 몰라. 아이스크림이지. 그것도 구슬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아, 구슬 아이스크림 비싸기만 하고 쌍쌍버보다 맛없음. 인정? 인정. 아님, 아님. 자, 어쨌든 뭐부터 볼까? 그래, 마라탕 지은 리안의 가게부터 놀러 가보장. 얘들아, 이쪽이야. 내가 직접 지은 마라탕 가게야. 볼까? 오. 이거부터 중국 냄새가 난다고. 약간 프랜차이즈점 같은 느낌이 나는 걸. 맞아. 입구에 마라탕이라고 써져 있어. 들어가 볼까요? 짜라라라 짜. 마라탕을 한 그릇 하시겠어요? 오, 야, 가장 매운맛. 야, 이거 버섯 아니야? 이거? 어떤 거? 이거 벽돌. 그건 고기야. 우삼겹 필수 몰라? 아, 이게 버섯인가 보다. 이거 버섯이고. 야, 이거 당면이네. 당면 넣고. 아니야, 이거는 푸주고, 이건 중국 당면이고, 이건 분모자고, 이거는 문어볼이야. 문어볼? 말아 먹기 조금 어렵네. 마라탕집 가면은 이렇게 채소들을 담는 거잖아, 그치? 그릇에 담아가지고. 맞아. 팽이버섯이 계단인데? 그리고 청경채래. 누가 봐도 고추 같은데. 청경채야, 청경채. 분모자다. 와, 근데 디테일한데? 분모자는 진짜 너무 맛있어. 중국 당면. 중국 당면 엄청 두꺼운 거네요. 푸주. 와, 고수다. 나 고수 진짜 싫은데. 맞아, 나도 싫어. 그래서 조금만 넣었어. 고수 먹는 사람 고수잖아. 와, 너 그런 드립 치는 너는 하수. 뿅.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야채를 담은 다음에 카운터에다 딱 주면은 맛있는 마라탕을 만들어 준다고. 맞아. 제일 매운맛으로 해야 돼, 무조건.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잼민이들이 아주 찾는 음식 지금 하나긴 하지. 맞아. 근데 솔직히 잼민이보다는 그 중고등학생이 더 좋아하긴 해. 뭔 소리야. 맞아. 너 최근에 마라탕집 안 가봤냐? 나 최근에 거기 그 콩삐 마라탕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진짜 잼민이들 다 같이 모여서 한 그릇씩 때리고 있더만. 국밥처럼. 아니, 근데 다 교복 입고 그 고등학생 누나들이 먹고 있던데. 넌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왜 자꾸 말대꾸가 이렇게 심할까? 금쪽으로 변신.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시원한, 역시 탕후루가 잼민이 음식이지. 탕후루가 시원해? 탕후루가 왜 시원해? 시원하거든. 탕후루가 왜 시원해? 바삭바삭하고 단 거 아니야? 바삭바삭하고. 맞아. 시원하거든. 그래? 살짝 얼리거든. 아, 탕후루 가게 간판을 제가 직접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 옆에다가 아주 깜찍하게 탕후루 모형을 놨습니다. 문어 소세지 탕후루인가요? 딸기죠. 그런가 봐. 딸기 탕후루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오시면은 이렇게 탕후루 가게 가면 이렇게 탕후루가 꽂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 이거 약간 그거 같이 생겼다. 방고. 딸기 탕후루를 이렇게 꽂아놨고요. 당구. 디테일하죠? 당구 같아요. 야. 근데 이거 너무 비싸. 이거 한 꼬치에 이거 5,000원, 6,000원씩 하잖아. 이거 엄청 비싸. 그만큼. 와, 진짜 너무 비싸다.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자, 하나씩 골라보세요. 아, 저는 귤 탕후루 있고 딸기 탕후루 있고 포도 탕후루 있습니다. 잉여맨 프리미엄부터가 7,000원씩입니다. 7,000원이요? 네. 와, 여기 진짜 롤로로와 창렬이네요. 자, 이번에는 미호가 만든 구슬 아이스크림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우와. 어서오세요! 외관이 굉장히 귀여워요. 근데. 와, 여기 구슬 아이스크림 있어. 외관이 엄청나네요. 오, 구슬 아이스크림이다, 진짜. 오! 초코맛도 있어요.
쪼꼬 맛이 제일 맛있지. 그치 그치. 근데 벽에 개구리 알이 있어요. 개구리 알 아니에요. 징그러워요. 와 근데 진짜 잘 만들긴 했다. 여기서 막 뭔가 여자친구라 오면 분위기가 참 좋아질 것 같아요. 그 의자가 왜 이래요 이거?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쓰지 못했어. 진짜 대충 만드셨네요. 여기 가게 싫어요 갑니다. 불쓸 아이스크림 가게 티 팍팍 나죠? 아무리 봐도 요즘 잼민이 간식은 탕후루 해요. 다 식사도 아니에요. 간식이잖아요. 진정한 음식은 본 메인 식사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친구들한테 그럼 물어볼까? 공수업 들어가서 공개 서버 들어가서 어디를 제일 가고 싶은지 한번 투표를 시켜보는 건 어떤지. 좋아요. 좋아요. 당연히 탕후루지. 가보자. 구독.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가 공개 서버에 왔습니다. 나비님 탕후루집 어떤가요? 나비님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난리 났죠? 저희 지금 탕후루집이 3명이나 좀 놀러 왔습니다. 완전 난리 났어요 지금. 다 탕후루로 가요. 아니 구슬 아이스크림 가게 인기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탕후루집 좋아요 이러는데요. 아주 좋아요. 사람들이 지금 마라탕 집도 놀러 왔습니다. 아 구슬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는 구슬 아이스크림 드시러 오세요. 어떤가요? 사람들이 지금 마라탕 집을 별로래요. 구슬 아이스크림도 보러 오세요. 자 구슬 아이스크림도 보러 가봅시다. 자 이쪽으로.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데 이게 들어오는 줄 못하네. 근데 돈이 없는데요? 공짜예요. 공짜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상점에 들어가 주세요. 투표입니다. 제발 아무도 떠나지 마. 제발 이대로 있어줘. 여매님, 여매님 집 입구가 이상해요. 야야야 우리 집 입구에 왜 신발 있냐? 아 조금 질투가 났었다니까. 아 비켜. 자 이제 제일 많이 서 있는 곳에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4 2 1 땡. 우리 집에 무려 3명! 예! 그리고 리아네 집에는 1명! 미오네 집에는 몇 명일까요? 2명! 난 망했어. 자 마라탕 집 1명, 탕후루 집 3명, 아이스크림 집에 2명으로 탕후루 집이 승리! 예! 탕후루에게 쳐버렸어. 자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다가 어떤 집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어떤 상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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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